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클레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오늘이 1487회입니다. 온일의 작품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온일은 1906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기 말 시험 직전에 당시 학교 총장이었으며 나중에 대통령이 된 윌슨 씨의 저택 창문에다가 맥주병을 던진 일로 인해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죠. 네, 온일의 학창 시절의 사연. 왜 총장의 저택 창문에다 맥주병을 던졌을까요? 네, 뭐 못마땅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 때문에 정학을 당해가지고 네,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온일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노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지도층, 네. 노스님, 노는 계집, 네. 노는 듯하다, 노는 셈치고, 적선하는 셈치고, 네. 노는 척하다, 노는 채하다, 네? 노자지판. 자, 노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지도층, 이렇게 층 다 붙어요. 네, 노스님, 노는 계집 붙어요. 노는 뛰고 드다다, 노는 뛰고 셈 뛰고 치고, 적선하는 뛰고 셈 뛰고 치고, 노는 뛰고 쳐가다, 노는 뛰고 채하다, 도다지판 붙어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아띠님의 책예산 출렁다리요? 책예산이 맞아요? 책예산이 맞습니까? 책예산이라고? 책예산? 책예산. 책예산. 책예산이 맞나? 책예산 출렁다리 있네. 책예산 있네요. 책예산 출렁다리 맞네요. 가장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순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나 가장 높은 곳 향해 그런 것 때 높은 곳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한 계단 오른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 향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한 계단 오른다. 538 계단 오르니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눈앞에 펼쳐진다. 두근거리는 심장, 흔들리는 두 다리, 두 다리, 예. 저 출렁다리 건너면, 새로운 출렁다리 건너면, 새로운 세상 펼쳐질까? 먹구름 거치더니 푸른 하늘의 임구름 푸른 하늘의 임구름 사르르 부칠한 듯 변실한다. 바람 안고 건너는 바람 안고 난간 잡고 건너다 아찔한 느낌이 발목 잡는다. 90m 아래 고속도로엔 저 아래 고속도로엔 자동차들의 흐름이 보인다. 자동차들이 흘러간다. 아슬아슬한 떨림의 연수교. 찬란한 가을 뒤 소설을 맞이한 바람 끝이 차갑다. 추수한 들녘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둑판 들력은 바둑판 모양의 침묵으로 모양의 침묵으로 쓸쓸함 견디고 있고 전망대 위 뾰족한 뾰족한 바위 비녀 꼽은 여인 같은 산 살포시 전망대 위 뾰족한 바위가 비녀 꼽은 여인 같은 산 여인 같은 산을 살포시 올려다 본다. 적성강 품은 황홀한 풍경 앞에 드디어 천가단에 다다르니 기쁨과 환희의 물결 밀려온다. 끝없을 것 같던 계단, 계단도 이리 멈춰, 계단도, 끝없을 것 같던 계단 멈췄다, 다시 오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떤 계단 멈췄다. 서서히 다시 오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책의산 출렁다리. 책의산 출렁다리. 아띠. 가장 높은 곳 향해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한 계단 오른다. 538계단 오르니 국내에서 가장 긴 연수교가 눈앞에 펼쳐진다. 두근거리는 심장, 고소공포증으로 흔들리는 두 다리. 이 출렁다리 건너면 새로운 세상 펼쳐질까? 먹구름 거치더니 푸른 하늘의 인구름 사르르 붙이란 듯 변신한다. 바람 안고 난간 잡고 건너는데 바람 아는 채 난간 잡고 건너는데 아찔한 느낌이 발목 잡는다. 저 아래 고속도로엔 자동차들이 주르르 흘러간다. 아슬아슬한 떨림이 현수교. 찬란한 가을 뒤 소설을 맞이한 바람꽃이 차갑다. 추수한 들력은 바둑판 모양의 침묵으로 쓸쓸함 견디고 있고 전망대 위 뾰족한 바위는 비녀 꼽은 여인 같은 산을 살포시 올려다 보고 있다. 적성강 품은 황홀한 풍경 앞에 드디어 천계단에 다다르니 기쁨과 환희의 물결 와르르 밀려온다. 왜? 안 나와? 왜요? 화면이 한쪽으로 싹 돌려가고 안 보여. 아, 그래? 잠깐만. 왜 그러지?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앞에 다안 보였단 소리야? 다시. 노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지도층, 노스님, 노는 게지, 노는 듯하다, 노는 셈치고, 적선하는 셈치고, 노는 척하다, 노는 체하다, 노다지판. 책에선 출렁다리, 앞뒤, 가장 높은 곳 향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른다. 538 계단 오르니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눈앞에 펼쳐진다. 두근거리는 심장, 고소 공포증으로 흔들리는 두 다리. 이 출렁다리 건너면 새로운 세상 펼쳐질까? 먹구름 거치더니 푸른 하늘의 흰 구름 사르르 붙이란 듯 변신한다. 바람 많은 채 난간 잡고 건너는데 아찔한 느낌이 발목 잡는다. 저 아래 고속도로엔 자동차들이 주르르 흘러간다. 아슬아슬한 떨림의 연수교, 찬란한 가을 뒤 소설을 맞이한 바람 끝이 차갑다. 추수한 들녘은 바둑판 모양의 침묵으로 쓸쓸함 견디고 있고, 전망 뒤 뾰족한 바위는 비녀 꼽은 여인 같은 산을 살포시 올려다보고 있다. 적성강 품은 황홀한 풍경 앞에 드디어 1000계단에 다다르니 기쁨과 환희의 물결, 와르르 밀려온다. 끝없을 것 같던 계단, 멈췄다 서서히 다시 오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됐죠? 네, 안 보였어요? 안 보였대요. 안 보였다고 합니다. 예. 안 보였답니다. 안 보여. 자, 안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번에는 대나무. 의정부. 시조네요. 아, 대나무. 대나무. 우등산 줄기 따라 곧은 삼 뿌리 내려. 곧은 삼. 우등산 줄기 따라 곧은 길 뿌리 내려. 곧은 길로 할까? 곧은 길 뿌리 내려. 푸르름 사계절에 사계절 푸르름에 하는 게 낫잖아. 사계절 푸르름에 품성도 곧은이 또 있잖아요. 품성도 절개 지켜 천년을 울타리처럼 지켜주며 서 있다. 건들면 부러질 듯. 응? 건들면 바람에 부러질 듯. 단단 부러질 듯. 부러질 듯. 비바람 흔들어도 넘어질 듯 일어서며. 비바람 흔들어도 뭘 먼저 해야지. 비바람 흔들어도 넘어설 듯 일어서며. 눈보라 몰아쳐도 단단한 마음결에 나란히 에에
단단한 마음결이, 네? 단단한, 더 저도 단단한 마음결이, 함께함, 마음결이 함께한 단단한 마음께 함께한 서 함께한 눈보라 비바람 흔들어도 넘어질 비바람 흔들어도 곧바로 일어서는 그 비바람 흔들어도 비바람은 들어도 곧바로, 응? 곧바로 일어서는 눈보라 몰아쳐도, 응? 단단한 마음결로 함께한 동지와, 응? 함께한, 함께한 동지와 같이, 예? 군락이로, 비바람 흔들어도 곧바로 일어서며 눈보라 몰아쳐도 단단한 마음결로 함께한 동지와 같이 군락이로 자란다. 순수를 간직한 채 사군자 품이 지켜 모든 이 사랑받는 우리의 선비 정신. 한겨울 매정함에도 봄날 같이 지킨다. 이럴까?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대나무. 송은 무등산 줄기 따라 곧은 길 뿌리 내려 사계절 푸르름에 품성도 절개 지켜 천년을 우타리처럼 지켜주며 서 있다. 비바람 흔들어도 곧바로 일어서며 눈보라 몰아쳐도 단단한 마음결로 함께한 동지와 같이 군락이로 자란다. 순수를 간직한 채 사군자 품이 지켜 모든 이 사랑받는 우리의 선비정신 한겨울 매정함에도 봄날 같이 지킨다. 됐어요? 네. 아침입니다. 아침이요. 검은 막 뒷걸음질에 곰실곰실 눈 뜨는 세상의 빛. 검은 막은 왜 막이 뭐야? 검은 뒷걸음질에 검은 뒷걸음질에 곰실곰실 눈 뜨는 빛 이렇게 전날의 옷좀 닦으며 가만히 빗장 푼다. 응? 가만히 빗장 풀면 허물 걷어간 자리마다 희부만 새살도다. 희부만 새살도다. 눈부시다. 어쩌면 어둠 속에 갇혀 굳어버릴 수 있었던
어둠 속에 갇혀 굳어버릴 수 있던 운명, 싱그러운 날숨과 들숨과 날숨 교차하는 교차하자 싱그러운 들숨과 날숨 교차하자 청량함 청량함이 성광처럼 스치고 간범의 자라란 걸림 맑은 물에 풀어 맑은 물에 담가 맑은 물에 풀어 헹구자 맑은 물에 담가 맑은 물에 맑은 물에 훌훌 헹구자 향긋한 새날 향긋한 새날이 하늘 안을 피어난다 이러면 어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 아침이요. 아침 아리랑 검은 뒷걸음질에 곰실곰실 눈뜨는 빛 전날에 옷점 닦으며 가만히 빗장 풀면 허물 걷어간 자리마다 희붐한 새살 돋아 눈부시다. 어쩌면 어둠 속에 갇혀 굳어버릴 수 있었던 운명 싱그러운 들숨과 날숨 교차하자 싱그러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교차하자 청량함이 성광처럼 스치고 간밤에 자라난 걸림 맑은 물에 훌훌 헹구자 향긋한 새날이 하늘 안을 피어난다. 됐죠?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네, 아리랑님 격려 감사합니다. 송원이 시시 멋집니다. 아리랑님 시시 멋져요. 줄리님, 귀팅 차람으로 상관없어요. 네, 줄리님, 대나무, 시조, 파른 삶, 절개, 사군자, 품위, 선비, 정신, 시심 좋아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대나무 잘 표현하셨네요. 시조, 시심 멋져요. 줄리님 아침 시심 어둠 깨치고 눈부신 새날 맞이 시심 좋아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아량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이번에는 5.18 그날의 사건이요. 5.18 그날의 사건. 아, 5.18 했으니까. 5.18, 5.18 안에 된 그날의 사건, 이렇게. 그날의 사건. 민주광장. 계엄군의 진압작전. 아, 봉과 군홧발과 봉과 군홧발로 망나니 춤을 추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계엄군 니 쏜 총에 맞아 쓰러졌고 계엄군 시위 참여 남녀 요소 가리지 않고 시위 참여 노소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은 소금만 입힌 채
기합이죠. 기합. 기합을 기합 주고 희롱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취급했다. 했다. 양동시장 상인들. 양동시장 상인들은 밥을 짓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대동정신 앞장 세워 앞장 세워 한거했다. 먼저 간 열사들 용기 내어 외쳤고 진상 규명 위한 조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보다도 빨갱이로 내몰았던 서러운 역사 먼저 밝혀내길 바랬다. 전일 빌딩 옥상 위에 떠오른 헬리콥터 난사하는 기관총 258 총탄들 절규하는 통곡 소리 왜 안 되지? 절규하는 통곡 소리 망월동에 부릅뜬 눈 여비 없는 죽음에 뿌려진 꽃들 그 순간 정신 유네스코 세계 유산 기록 유산에 마침내 등재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날의 사건 선향 5.18 민주광장 계엄군의 진압작전 봉과 군합발로 망나니 춤을 추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고 시위 참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은 속옷만 입힌 채 기합 주고 희롱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취급했다. 양동시장 상인들은 밥을 짓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대동정신 앞장세워 한거했다. 먼저 간 열사들 용기내 외쳤고 진상규명위한 제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보다도 빨갱이로 내몰했던 서러운 역사 먼저 밝혀주길 바랬다. 전일 빌딩 옥상 위에 떠오른 헬리콥터 난사하는 기관총 245 총탄들 절규하는 통곡소리 망월동에 부릅뜬 눈
묘역 없는 죽음에 뿌려진 꽃들. 그 순간 정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마침내 등재되었다. 됐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대나무 표현 잘하셨네요. 줄리님 아침 시심 어둠 깨치고 깨끗한 새날 맞이 시심 좋아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자, 아리랑님, 네. 젤 줄리님, 네. 줄리님, 네. 그러면요. 아,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금붕어를 닮은 항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금붕어를 닮은 항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고. 성대를 다친 소녀들,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금붕어들, 잠을 잔다. 성대를 다친 소녀하고 소녀들하고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금붕어들이 잠을 자요. 항아리 주둥이를 배회하는 16분 음표의 음색. 표현할수록 거친 것이어서 누구라도 성대를 다치게 된다고. 냉정해지자 타갈수록 냉정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모두들 잠을 자는 시간. 바람에 음역대는 위험하다. 바람의 음역대가 위험하다고. 저녁에 지배하는 고요의 폭력성이, 저녁에 지배하는 고요의 폭력성이 고음 역대 바람의 성대를 찢고 항아리의 주둥이 부위부터 깨고 있다. 물 위를 부유하는 기름의 무지갯빛, 무지갯빛 닮은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스멀스멀 헤엄치는 항아리 속, 성대를 다친 소녀들, 입을 벌린 항아리처럼 앉아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시간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어한다. 소녀들이 잃어버린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의 안보다. 소녀들의 등에 지느러미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항아리 속에서 소녀들이 다친 성대를 회복하고 다시 항아리 밖 거친 바람의 음표를 따를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깨져 허물어지는 항아리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거기 거대한 항아리의 모습에 외로움 하나 앉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네요.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고.
제목도 신기하네요.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자, 하늘 향해 입을 벌린 금붕어 닮은 항아리를 만들어. 금붕어 닮은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자요. 거긴 성대를 다친 소녀들,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금붕어들이 잠을 자는데, 그리고 항아리의 주둥이를 배회하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항아리 주둥이를 배회하는 16분음표의 음색. 16분음표의 음색. 16분음표. 16분 음표. 16분 음표. 통합. 다음. 16분 음표. 16분 음표. 16분 음표. 16분 음표. 이건가 봐. 식물 6분 음표. 요거. 이게 16분 음표. 이게 16분 음표. 16분 음표. 16분 음표. 얘 음색은 표현할수록 거친 것이어서 누구라도 성대를 다치게 된다고. 냉정해지자 탁할수록 냉정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모두들 잠을 자는 시간 바람의 음역대는 위험하다고. 저녁에 지배하는 고요의 폭력성. 이게 고음역대 바람의 성대를 짓고 항아리의 주둥이 부위부터 깨고 있다고. 물 위를 부유하는 기름의 무지갯빛 닮은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스멀스멀 헤엄치는 항아리 속. 성대를 다친 소녀들이 이불 벌린 항아리처럼 앉아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누구나 시간의 어깨에 기대 울고 싶어 해요. 소녀들이 잃어버린 것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냐?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의 안보예요. 소녀들의 등에 지느러미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아리 속에서 소녀들이 다친 성대를 회복하고 다시 항아리 밖 거친 바람의 음표를 따를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깨져 허물어지는 항아리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고. 자, 마무리를 잘하죠? 마무리가 아주 좋아요. 거기 거대한 항아리 모습에 외로움, 이게 하나 앉아 있다고. 예, 결국 항아리를 끝까지 잘 끌어갔네요. 예, 항아리를 이용해서 자, 시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완결 짓도록 유도했다는 걸알수 있죠. 예. 심사평인가요? 심사평인데? 심사평. 자, 신춘 작품을 읽다 보면 대체로 두 개의 폐허에 직면하기 마련인데, 이번 경상일보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런 점들이 깨끗하게 극복되고 있는 징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다양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두 개의 흐름이란 신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실 지도의 냄새가 나는 자기적 유형의 흐름. 이게 자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신인들의 편향된 흐름인 관능적 환상의 자폐적인 몸짓. 이것도 안 좋아.
관능적 환상, 그 자폐적인 몸짓, 이런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극복되어 가고 있는 자율적인 모색의 투명한 시편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다. 눈에 띄었다.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 의식과 표현의 균형과 질서에 대한 점, 사유적인 면과 지적 성찰이 너무 앞서서 자기와 경직에 머무르거나, 그러니까 자기적이다 그 말이야. 억지로 두드러 맞힌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해픈 정서의 노출로 좀 깊이 있고 감동적인 정서가 아니라 해픈 정서의 노출로 불필요한 반복과 난삽을 일삼고 있다. 불필요한 반복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어지러워. 단아하지 못하고 어지러워. 이런 면에서 나의 악몽은 토정적이다. 이 표제가 좀 자기적인 인상이 있었지만 앞에 작품들보다는 투명하고 탄력이 있었다. 금붕어와 항아리와 성대를 다친 소녀들, 이거를 하나의 시적 공간 속에 질서화시키는 그 이미지의 끈, 이게 탄력 있게 조정되고 있단 말이야. 소설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의 끈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소녀의 성대를 다치게 한 시간의 상처에 대한 사유와 인식, 그 치유를 향해 가는 건강한 포즈도 잃지 않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저녁을 지배하는 고요의 폭력성, 거대한 항아리 모습에 외로움 하나 앉아있다, 이런 등의 표현, 이건 시인이 지녀야 될 비적 시력도 발견할 수가 있다. 비이적 시력이래요. 비적 시력. 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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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의적. 비의적이란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과 같은,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과 같은 그러한 시력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종교, 비밀스러운 종교 의식과 같은 시력. 그게 있어서, 비적 시력. 비적 시력, 비밀스러운 종교 우시고 같은 시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예. 심사평이 더 어렵네요. 네, 심사평이 더 어려워요. 자, 어쨌든 네, 작품이 당선됐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예. 자, 읽어보죠.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의 악몽은 서정적이다. 이원복.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금붕어를 닮은 항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성대를 다친 소녀들,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금붕어들, 잠을 잔다. 항아리의 주둥이를 배하는 식6분음표의 음색은 표현할수록 거친 것이어서 누구라도 성대를 다치게 된다. 냉정해지자 타갈수록 냉정해지는 게 필요하다. 모두들 잠을 자는 시간, 바람에 음역대는 위험하다. 저녁에 지배하는 고요의 폭력성이 고음 역대 바람에 성대를 짓고 항아리의 주둥이 부위부터 깨고 있다.
물 위를 부유하는 기름에 무지갯빛 닮은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스멀스멀 헤엄치는 항아리 속, 성대를 다친 소녀들 입을 벌린 항아리처럼 앉아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시간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어한다. 소녀들이 잃어버린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의 안보다. 소녀들의 등에 지느러미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항아리 속에서 소녀들이 다친 성대를 회복하고 다시 항아리 밖 거친 바람의 음표를 따를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깨져 허물어지는 항아리를 붙들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거기 거대한 항아리 모습의 외로움 하나 앉아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큰 여수 신문 문학상 특별 대상 수상작 홍시입니다. 홍시. 홍시. 자, 음악 나와 주시고요. 자, 음악 나와 주세요. 큰 여수신문 문학상 특별대상 수상작 홍시. 박덕은. 가지째 꺾인 감을 항아리에 넣어둔다. 그 순간 적막은 물관이 된다. 마음속으로 들어앉은 기억, 읽지도 삭지도 않으면서 떫은 것들이 가슴 안쪽의 자리에 아린 불꽃 피어 올릴 때마다 데인다. 혀를 치우는 시간이 길어지는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띈 항아리, 그 어둠 한켠에서 서로를 오르만지는 연하고 물렁한 속삭임들이 들려온다. 느리디 느린 속도로 따스하고 환하게 타오르는 둥근 불씨, 당신과 함께 바라보았던 노을처럼 내밀하고 달디단 그리움이 저리 붉게 열리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줄리님, 아리랑님, 송호님, 네, 왔다간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더 복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자, 나와봐. 응? 왜? 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